안녕하세요. GK유닝 코리아입니다. 오늘은 리앱 새로 나온 제품들 뭐 올리자마자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영상 찍게 됐는데요. 요새 영상 많이 못 찍어서 좀 이래저래 바쁘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 많이 못 올리는 거 죄송하고, 일단은 문의가 많아서 얼른 올리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볼게요. 리앱 브랜드는 키퍼 스포츠 쪽에서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브랜드고, 좀 영하게, 좀 디자인이 일단 화려하게 나온 골키퍼 장갑 브랜드고요. 근데 일단 뭐 포장은 되게 좀 볼품 없다고 해야 되나? 조금 아쉬워요. 그냥 진짜 비닐로 돼 있어서 그냥 열면 끝이에요. 사실 따로 골키퍼 장갑 착용하시는 분들은 포장, 뭐야, 이거. 골키퍼 지갑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, 사실상 이걸 들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거 그냥 거의 그냥 지퍼백만 제공이 되고 있고요. 리액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CG1, CG2, CG3, 이거 세 가지 라텍스가 제공이 되고요. 요, 지금, 봄택 같은 경우엔 마지막 단계인 CG3 제일 뭐 높은 단계라고 하고, 일단은 세 가지 라텍스 다 일단 들어왔는데, CG2랑 CG3의 차이는 사실 크게는 못 느끼겠고, CG1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가격도 낮고, 아무래도 좀 라텍스 느낌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약간 초심자를 위해서 나온 것 같고, CG3 정도는 CG2에서 3 정도가 좀, 뭐, 트레이닝용이나 뭐, 경기용으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. CG1 정도는 그냥 초심자들의 뭐 트레이닝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일단, 봄택 같은 경우에 되게 디자인 화려하게 나왔죠. 라텍스는, 최상급 라텍스라고 해서 느낌이 되게, 뭐, 프리워시 전인데도 느낌이 상당히 좋고,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디다스 제품들이랑 좀 느낌이 상당히 비슷해요. 위에는 보면 좀 하얘서 좀잘안 보일 수 있는데, 투명한 실리콘이 다 처리가 돼서 펀칭에 도움 되도록 제작이 됐고, 이거 전부 다 되게 가벼운 네오프렌 소재로 돼 있어서 바디 자체가 상당히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돼 있고요. 약간 그래피티 디자인으로 이번에 나왔어요. 그리고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라텍스 스트랩으로 돼 있고, 그냥 기본적인 스트랩이고, 사이즈 같은 경우에 이 제품 지금 95 꺼냈는데요. 저는 평소에 95 착용하기도 하고, 아디다스 제품도, 가장 유사한 아디다스 제품도 95를 착용을 하는데, 95가 딱 맞고요. 스트랩은 딱 타이트하게 조여지고, 네, 라텍스 느낌은 뭐 워시 전인데도 좀 끈적이는 편인 것 같아요. 약간 공 같은 경우에도 뭐 워시 전이지만 상당히 한 손으로도 잘 잡히는 편이고, 워시하면 좀더 끈적일 것 같아요. 느낌이 거의 손등 부분이 되게 자유롭고, 거의 뭐 아디다스 제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조금 더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상당히 자유롭고, 뭐 거의 그냥 손에다 그냥 라텍스 덧댄 느낌? 쿠셔닝은 아디다스보단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조금 더 두꺼운 편인 것 같고. 손목 부위는, 손목 부위 안 잡았구나. 손목 부위는 이렇게 신축성 있는 제품인데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. 그리고 뭐 아디다스 제품 이건 이어왔을 때
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. 근데 좀 더 보면 볼록한 것 같지 않아요? 약간 쿠셔닝이 좀 더 있는 편이고, 마모방지조는 아디다스는 있는데 이건 없네요. 그리고 둘 다 가벼운 소재,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. 소재가 스트랩만 일단 라텍스 스트랩인 정도. 아디다스는 뭐 2단으로 2단 일라스틱 스트랩이고, 리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 라텍스 스트랩 이거 돼 있네요. 거의 유사한데,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. 아디다스 제품들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출시된 제품이고, 좀 디자인이 화려하다는 장점 정도 있겠네요. 그리고 조금 더 쿠셔닝이 조금 더 낫다는 점 정도? 일단 뭐 리앱 제품 간단하게 봤는데요, 뭐 이 가격대에 요 정도 제품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,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 뭐 요런 오렌지 색, 요거는 CG3 라인이고, 요 두 개가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제품은 CG2 제품. 뭐 디자인이나 뭐 다른 뭐 그런 부분은 다 동일한데, 약간 라텍스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. 컷이나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한데, 라텍스만 좀 등급이 나뉘어져 있고, 이 CG1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바디 소재에서도 좀 더 저렴한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. 이 정도만 다르고 거의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문의 있으시면은 댓글로 알아주시고요. 최대한 댓글 답변을 좀 많이 못 드리고 있어서 죄송한데, 일단 최대한 답변 드리려고 할 거고요.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. 감사합니다.